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디자이너 이재준입니다. 정책을 제가 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정책은 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하면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초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꼭 수업시간 한참 듣다가 기가 막히게 한 10분 전에 모두 깨는 그런 초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섹션의 마지막으로 20분을 여러분들에게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철수와 영희를 아세요? 네, 철수와 영희는 어린 시절 제 교과서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들이 하는 얘기 잘 따라하기만 하면 세상에 무서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세상이 점점 기본을 따르는 일보다 기본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옷은 오래 입으면 됩니다. 밥은 적게 먹거나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이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주거권은 생명과 연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집입니다. 이 사회는 집이라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모순되고 왜곡되고 현실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철수와 영희의 인생극장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내 집 마련에 대한 조금 다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철수와 영희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같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들은 조금 다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사치스럽진 않았지만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근검 절약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10년 후에 이들의 통장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영희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철수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면엔 집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집이 있었고 영희는 집이 없었던 것이죠. 철수는 그렇게 쓰고 싶은 걸 다 썼지만 꼬박꼬박 매달 저축을 했고, 영희는 대학 등록금 마련에, 전세 보증금 마련에 매달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을 해도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없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영희는 사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노후 대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이 철수에게는 날개가 됐고 영희에게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것이죠. 집이 희망이 아니고 절망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012년 서울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의 반이 이 상황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고 앞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의 반 이상이 영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서울은 도시 곳곳에 자연의 풍경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주거 현실은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이 안에 천만의 인구가 400만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고, 그 400만 가구 중에 전세, 월세를 포함하면 약 60%가 임대 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80%가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상위 소득 10%가 전국토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98%가 넘었습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보급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빈집이 80만 호가 넘고 있고, 이 중에 약 50만 호가 서울과 수도권 주변 지역에 있습니다. 집에 관한 아주 불편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위키피디아에 나온 집에 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장소로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이 잘 팔리는 상품으로서 주택시장이 아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아파트는 우리 시대 최고의 자산가치로서 등록되었습니다. 이 견고할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이 1998년 IMF를 맞아서 첫 번째 붕괴를 맞았고 왜곡된 정보와 닫혀진 정보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때의 충격으로서 그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정보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주택시장의 부실은 경제의 붕괴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경제의 붕괴는 장기적인 불황을 맞게 되고 우리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하나씩 둘씩 빼앗게 됩니다. 그들을 벼랑 끝에 몰게 되는 거죠. 온갖 실패자를 양산하고 있고 코미디 프로의 소재로까지 쓰이게 되었습니다. 숨만 쉬고 20년, 커피라도 마시면 40년이 걸리고 잠이라도 자면 100년이 넘게 걸려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모아서는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이 모순된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월세를 살아도 불안하고 전세를 살아도 불안하고 집을 사도 불안한 것, 불안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붕괴가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정보를 모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철수와 영희의 인생극장 두 번째를 통해서 영희에게 좀 다른 기회를 주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영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희는 인터넷 사이트에 그의 처지가 담긴 얘기를 자세히 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스스로 노력해서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자 댓글들이 하나씩 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흩어져서 영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공감대를 나누고 함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와 함께 매우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겨울에 마침내 큰 그림의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개별적인 존재로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함께 뭉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아이폰은 우리가 펼쳐진 세상의 가장 강력한 기술들의 합입니다. 이들이 합리적으로 재결합했을 때 우리는 아이폰을 핸드폰과 스마트폰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집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구조는 건설사와 집주인 그리고 은행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순된 구조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평등한 자리에 놓이고 이 평등한 사람들의 요건사항을 이 플랫폼이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재편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이익의 방식을 얻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 공정 구조는 집을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집주인이 땅을 내놓고 건설사가 기술을 내놓고 은행에서 자본을 통해서 수요자는 집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라고 하는 관점을 수요자라는 관점으로 돌려놓고 집이라는 공통된 분모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집이 팔 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 살 수 있는 집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계획하고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철수와 영희가 한 군데에 만나면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철수에게는 10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와 친구들은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철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사라져 있을 돈이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잉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보증금을 자본으로 변화시켜서 철수는 또 다른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받는 월세는 차곡차곡 은행에 적금을 두기로 했습니다. 10년 뒤에 10채의 집을 사고 적금의 이자와 원금까지 남아있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이들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 약 30만, 그 중에 약 15만이 지방에서 서울로 온 학생들입니다. 이 중에 기숙사 2만,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1만, 그리고 스스로 자가를 보유할 수 있는 2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만 명은 정말 공부를 하러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전세와 월세에 살아야 됩니다. 이들에겐 재산이 아닌 재화로서 집이 필요한 뿐입니다. 대학생 한 명의 4년 주거비가 약 1,400만 원입니다. 대학생 10만 명은 4년 주거비로 치면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들은 대학 4년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대학에 온 이유는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대학원 2년, 직장을 취직한 이후로 이들은 최소 10년 동안 서울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거비로 써야 되는 돈이 3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세상에 10%밖에 되지 않는 왼손잡이를 위해서 왼손잡이 키보드는 오늘도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올바른 방식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영향력을 만들고 수요가 공급을 유도하면 됩니다. 자본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한 것이 문제이지 자본을 활용해서 공정한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쓰는 평균 용돈이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이 이 지방에서 온 학생들만 모여도 300억이라는 자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들과 함께 대학생의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스웨덴의 HSB와 이탈리아의 무리, 영국의 HARCA는 이렇게 주택협동조합 방식으로 건축가와 함께 좋은 환경의 집을 스스로 만들어서 좋은 삶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수와 영희는 대학생 주거자산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땅과 토지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땅과 토지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토지가 또다시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여러분들의 지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방에서 온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서울에 살고 있는 나머지 대학생들, 이들 중에 자립해야 되는 대학생들을 뺀 나머지 10만 명이 또 자신의 한 달 용돈을 같이 모으면 300억이라는 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민간 자본에 의한 민자기숙사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본으로 기숙사를 만들면 여러분 동료 그리고 여러분 후배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본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을까요?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없을까요? 서울 시내는 아파트와 아파트 아닌 것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아파트 아닌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아닌 것들이 다세대 다가구라고 하는 기형적인 주택 형식으로 불과 30년 사이에 서울 시내 전 국토를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마존을 통해서 한 권의 베스트셀러보다 한 권씩 팔리는 베스트셀러의 총 합이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롱테일의 경제학은 작은 것들의 합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모은 토지와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겐 자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고 자본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모든 정책들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 데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집은 아파트를 지어야지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가구를 아파트로 지으려면 토지를 정리하는 데 3년,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3년, 최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청가구를 소규모로 지으면 100개의 토지 위에 10가구씩 최소 6개월, 최대 1년이면 청가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품질이 동일하고 거품이 제거될 수 있고 기간마저 단축됩니다. 6년이면 6천가구 이상도 지을 수 있습니다. 부탄의 국왕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국민 행복지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장차 대학교에 들어올 우리의 청소년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1, 2인 가구와 노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월세 가구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택시장이 또다시 급격한 방식으로 자본에 의해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철수와 영희이십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좌우에 한 분은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경제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상위 20%, 하위 20%를 제외한 경제의 중심인 이 60%가 스스로 노력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찾고 그 삶을 통해서 이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소비를 했을 때 우리의 경제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펌프에 물을 올리려면 첫 번째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경영자, 기획자, 그리고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첫 번째 주택을 서울시 내 대학가 주변에 실제로 짓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영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저희의 최초의 목표는 반값 월세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스스로 노력하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두 무모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랜 생각과 노력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모두 안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했고 0원짜리 고지서도 나갔다고 합니다. 서울시장님이 트위터에서 내가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다 반값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에게 땅과 집은 그동안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집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력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집의 기본을 지키는 일, 저희가 공정주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